엠블진 카페에서 티나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0W20 점도를 가진 엔진오일과 0W40 점도를 가진 엔진오일을 반반 섞게 되면 단순하게 0W30 점도의 엔진오일이 되나요? 물론 두 엔진오일은 기타 첨가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완전한 동일 브랜드, 점도만 다른 엔진오일을 섞었다는 가정에서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티나세님은 0W30이 될지 뭐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엔진 오일은 쉐이퍼스라는 엔진 오일이에요. 정밀저울로 0W20 그리고 0W40을 50도 50 동일한 비율로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0W20, 0W40 그리고 이 두 개를 5대5로 섞은 엔진 오일을 아크릴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점도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죠? 가운데 게 50대 50으로 섞은 건데 중간 시간으로 정확하게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뭐 얘기를 할 때 비례식으로 해서 50대 50이면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식으로는 50대 50이 아니에요. 그 딱 반이 나오진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수식이 있어요. 0W20과 0W40을 섞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의 섞은 이 점도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가운데 중간값에서 조금 떨어지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자갈 물질과 모래 두 가지 섞으면 부피가 두 배가 나올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섞으면 그 안에 사이사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것처럼 줄어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자 구조가 달라. 그래서 이걸 섞으면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점도 0W20, 0W40은 이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섞어서 이 가운데 값에 딱 중앙값보다 떨어지게 나올 거고요. 이건 예측값이고 아마 계산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수치로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0W30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캐필러리 비스코미터라 그래서 모세관을 가지고 점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윤활유나 액체를 집어넣고 한쪽 구멍을 막고 있다가 딱 떼면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이 시간을 재는 거예요. 수시계로. 그래서 얼마의 속도로 일정량이 흘러내리는지가 계산이 돼요. 자, 이 장비는 점도계예요. 심플 비스코미터 플러스라고 하는 장비고요. 또 원래는 종점도는 두 번을 정해야 돼요. 40도에서 한 번 재고 100도에서 한 번 재는데 100도로 맞춰놨어요. 엔진 오일을 475 마이크로리터를 샘플로 추출을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저거는 꾹 누르면 쭉 딸려와요. 요즘 장비가 좋습니다. 아, 기포 없는 거를 확인을 하고 리드를 열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뽑아놓은 475 마이크로리터를 집어넣습니다. 자, 스타트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시작이 돼요. 9, 8, 7, 6, 5, 4, 3, 2, 8.539가 나왔어요. 8.539. 0W40은 14.84cm2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섞었어요. 50도 50으로 섞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점 가운데 값을 딱 계산하면 이게 11.6895가 나와. 즉 11.69cm2가 나와요. 이 계산으로 해서 딱 점 가운데. 실험 값은 우리가 측정했을 때 100도에서 11.33이 나왔어요. 자, 가운데 값보다 떨어지게 나오죠? 그죠? 제가 이거는 아까 계산값 유체, 넌 뉴턴의 플로이드의 유체의 계산,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거보다 떨어지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이 값이 11.33입니다. 물론 이제 정 가운데 값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0W30의 규격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3에서 12.5. 그러면 딱 거기 그 안에 다 범위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두 개를 섞으면 0W30에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에는 엔진 오일 남는 양이 딱 절반에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비율, 7대 3 또는 3대 7 비율로 측정을 한다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7대 3이나 3대 7 이것도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제가 말씀드렸지 실제 값은 그룬버그 니산 이퀘이션이 있어요. 섞인 값보다 그 비례식 값보다 적게 나와. 저 정도가 많은 상태면 그 비례식의 값보다 벌어지는 편차값이 있죠? 더 크게 나요. 그 정도가 많으면 그 편차값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조금 덜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섞는 거에 보다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 첨가제 같은 거에 뭐 기능 성능이나 기능 변화도 있을까요? 아, 있죠. 일단은 동일한 규격. 그럼 첨가제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섞었을 때는 사실은 절 문제가 없어. 하나는 규격이 높은 거, 그다음에 하나는 저급을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섞었다. 희석이 되겠죠. 규격이 높았던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게 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중간하게 만들어지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섞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격에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규격에 다른 걸 써버리면 희석돼. 말하자면 원하는 것보다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엔진 오일에 첨가제 패키지 말고 다른 물질을 넣은 엔진 오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화되거나 아니면 무슨 화학 반응 물질이 생겨서 뭐 슬러지가 급증한다든지 아니면 뭐 디파짓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파는 물질들은 섞어도 문제가 없어요.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ut. Come out. Come out.